안녕하십니까. 범행입니다. 저를 왜 갑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생각을 많이 못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절에 가면 그럼 무엇을 하세요? 라고 해도 이게 참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절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어떤 산을 등산을 하다가 절을 발견하게 되면 일단 들어갑니다. 잘 몰라도 일단 절에 가게 되고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절을 많이 가진 않아도 불자라는 자각이 있어서 절에 들리긴 하는데 막상 절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좀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보통 절에 가면 스님 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절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불자분들은 절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시나라고 해보면, 제가 스님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 오신 분들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 그것을 이제 정확히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절에 앉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절에 오시면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서 이제 당신들께서 이제 배우신 어떤 뭐 주력이라던가, 뭐 그런 것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력의 의미나 그런 것들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 주력의 방법이라던가 그런 걸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절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가야 되는 것이고, 절에 가서 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절에 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대요. 좋죠. 절은 보통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절들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또 조용해요. 그래서 마음의 심리적 안정이 당연히 옵니다. 공기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이제 그런 곳이라 그런 것은 당연히 오는데,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조용함과 그리고 이 공기 맑음에 의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얻을 거면 굳이 절에 올 필요는 없죠. 왜냐면 산 같은데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을 가는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절에서 마음을 이렇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이란 것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선정에 드는, 삼매에 드는 여러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자체만 목적이라면 굳이 절에 와서 할 필요가 없죠. 꼭 절이 아니더라도 조용하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절에는 오고 가는 신도, 다른 신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상 같은 선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방해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러한 것은 종교가, 아니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라는 그 전제 하에서는 그 다음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목적이, 절에 오면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오면 스님들과 더 친해지시고 스님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인연을 맺는 것을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하고 나는 이사님하고 얼마큼 안다, 이사님하고 친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불법성 삼보의 어떤 승가와의 인연을 맺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불법성 삼보라는 세 개의 보물 중에 가장 으뜸 보물인 부처님, 즉 절에 오면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과 인연 짓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 절에 오는 목적은, 절에는 부처님 만나 뵈러 간다. 그리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간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은 왜 갑니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즉 예배드리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간다. 부처님과 인연 맺으면 참 좋아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주시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채워 주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기도 하죠. 복이 없어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많은 복을 받게 되면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에 닥쳐서 해결 방책이 없는 분들은 부처님과 인연 맺어서 업장 소멸을 받게 되면 그 일들이 차츰차츰 해결되는 그런 가피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목적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과 인연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 뵙고, 부처님과 어떻게 하면 인연을 맺는 것인지, 그래서 각자 우리 불자님들이 어떠한 이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을 처음 만나 뵈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절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염불을 하시면 부처님이 안 오시겠어요? 다 보고 듣고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현신하시기도 하시죠. 먼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을 만나 뵈러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부처님을 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순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항상 이렇게 오셔요. 현신하셔서 오시는데, 그리고 절에서는 항상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를 하시죠. 상주를 하시는데, 그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직접 뵙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날 불가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불가를 이루기 전에 부처님 형상을 보려고 하거나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고 해서, 만약 약이 새겨나 형체로서, 눈으로서 부처님을 뵈려고 하거나 이음성구와 소리로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인행사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불능견 열애, 부처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도에, 그런 마장에 빠져서 부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을 뵈러 온다고 했을 때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 가면 불상 부처님이 계신데요, 탱화 속에도 부처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상과 탱화에 있는 부처님이 상주하실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현존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상 자체나 태화 자체가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불상과 탱화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까? 진짜 부처님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탱화나 불상 속의 부처님은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라면 어떤 눈으로 직접 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상을 바라보면서 탱화 속의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부르거나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을 찾거나 발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찾아와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상과 탱화의 연결이 대신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만 대신 저만이 되어 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을 뵌 이제 오래 전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스님들께 인사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장 큰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꼭 가시면 정무소나 이제 아니면 스님들에 거쳐서 스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 다음 순서로 하시고,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것, 그냥,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집안의 큰 어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큰 어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눈도장을 찍는다고 얘기하죠. 즉, 인연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뵐라고 해요. 자,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오셔서 부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면, 즉 쉽게 얘기해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그것 자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사회적 저명 인사나 집안의 큰 어른께 얼굴을 뵙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른들께는 인지가 되는 거죠. 아, 나를 따르는 그런 우리 뭐 조카구나, 나의 손주들이구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두번 쌓이게 되면 그 어른이 이 매일 찾아뵙는 이 사람을 챙겨주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인연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공덕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공덕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부처님께 발언을 올린다면,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던 이것이 공덕이 돼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복덕이 채워져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것이 그냥 쉽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처님 절을 어느 절이든 절을 찾아서 부처님께 삼배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상과 탱화가 모셔져 있다 하여서 꼭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과연 그 불상과 탱화에 저만이 잘 이루어져서 그 안에 실제 부처님들께서 상주하고 계시냐라는 개념인데, 당연히 우리가 집에서 염불하고 집에서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찾아도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당연히 불상을 모시고 탱화를 모신 후에 이러한 공덕을 짓는다면, 인연을 맺는다면 부처님께서 당연히 상주하시겠죠. 근데 다만
불상과 탱하를 모시기만 하고 부처님을 예경 올리지 않고 부처님께 인사드리지 않고 또 부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요. 뭐 부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뭐 그냥 이렇게 항상 오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하시고 위 없는 소중하신 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찾을 때도 항상 겸손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상주하시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과 탱하가 모셔져 있다라면 더더욱 부처님을 찾고 공경하고 예배 올려야 돼요. 근데 일상 과정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오래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탱하를 모시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인사 예불 드리고 정각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매일같이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찾는 공부를 하는 이런 청정한 도량에서야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하시지만 가정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이러한 청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불상과 탱화 그림에는 부처님께서 상주하시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탱화와 불상에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신과 같은 존재들이 그곳에 상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어떤 인연을 맺게 되는 형상은 부처님과 같지만 외도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인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불상을 모시거나 탱하를 모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게 봅니다. 아까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한 도량처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얘기대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항상 먼저 가시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자랑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